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선규 소장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어떤 이슈인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100달러까지도 국제 유가가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유가 상승세에서 우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달러대까지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지금까지 한 68달러, 65달러대까지 한번 WTI 그 과매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과매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주 단기지만은 이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고 68달러에서 72달러대에서 굉장히 짧은 요 작은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횡보세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서서히 이제 4분기에 들어가면서 즉 10월이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올라갈 확률은 이제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일단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 남쪽에, 그러니까 미국 남부 멕시코만 쪽을 지쪽을 강탈하면서 그쪽에 있는 정유 시설들, 해상 정유 시설들이라 그러죠. FPSO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또 바다 쪽에 있는 터미널들이 이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봐서 그쪽에 원유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멕시코만 채굴 시설에서는 80% 정도가 지금 손상을 입었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중에 48.6%는 현재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려 그러면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더 이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니콜라스라는 이 다른 게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그냥 저기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허리케인으로 급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미국 남부에서부터 해서 동부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 아이다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태풍은 미국 남부 쪽만 보통 타격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에서 다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미국 동부까지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받고 또 좀 그만큼 파괴가 된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허리케인의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외신들을 저도 새벽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제유가가 어쨌든 연말까지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한파, 더 추워지는 한파가 찾아올 경우 아니면 뭐 연말까지 했을 때 국제유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뭐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금 유가가 강세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좀 갈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좀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다. 요거 두 가지의 관점인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메릴린치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봤을 때 전 세계 수요가 앞으로 한 100만에서 200만 배럴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걸로 해서 이제 최대 100달러까지 즉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배럴당 80달러까지는 WTI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약간은 좀 이제 그 내용은 좀 갈라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의외로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건 겨울에서 이제 내년 보통 한 3월까지만 이제 뜨는 일종의 계절주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여름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석탄에서 이제 천연가스로 발전소를 많이 바꿨습니다, 미국이.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름에 폭염이 오면서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따라 오히려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가을에까지는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은 한파가 온다고 봤을 때 더 급등할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석유도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 겨울이 되면 수요가 다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경기 둔화나 뭐 연준의 테이퍼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제동은 걸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잖아요. 그 올라가는 수치는 네. 뭐 시각차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뭐 단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아니면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계절주, 특히 이제 겨울 관련 주들이 이제 뜨는데 이 지금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계절주들이 좀 많이 변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가스공사나 뭐 경동 나비엔 같은 이런 그 보일러 주식으로 드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뭐 파세코라든가 신일전자를 또 역시 드는데, 이게 겨울에 보통 여름에 보통 떴던 계절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겨울에도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파세코가 원래 기반이 뭐냐면 석유 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개인 난방이 좀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석유 난로에 대한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일전자도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열기라든가 이쪽에 대한 생산을 강하게 지금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절주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SOE라든가 금호석유, 흥구석, 그 다음에 뭐 흥구석이나 뭐 GS 뭐 이런 그 각종 그 유화라든가 아니면 케미칼 관련주들이 앞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